한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원장님? 아니 원장 사모님? 두 분께. 근데 저한테 나쁘게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냥 참아라 라는 식으로 해서 넘어갔었어요. 참아라. 야. 아니 때리는 그러니까 게 맞아. 이게 문제라고 제가 흥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. 사람을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야 때리는 게 아니에요. 저것도 폭력이에요. 저는 차라리 맞죠. 그러니까. 네. 저런 사람한테 한 대 맞는 게 나은 거보단 저 상황이라면 진짜. 네. 아, 하여튼 오늘 이해 안 가는 거 너무 많아. 아, 이해가 안 돼요, 솔직히. 병원에서 내내 운 적 있어요.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. 근데 원장님이 이제 그걸 보시고는 막 해줄 수 있는 게 없다. 해줄 수 있는 게 없다. 때린 것도 네.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 실장님 잘못으로 네가 만드는 거 아니냐. 병원 이미지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. 그러시면서 고소를 막으셨어요, 초반에. 원장님이? 네. 제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이 업종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, 지금. 보통 여성 닮으신 분만 봐도 그때 생각이 너무 나고.